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해외 연고자 가족들과 외국의 단체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만수대운독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김순옥 가족,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최세용 가족, 국제주의 전사 노비첸코 가족과 도이출란드 반제위원단, 스위스 조선위원회, 이탈리아 국제그룹 리사장 장카를로 일리아 발로리, 적독인의 문화관광 및 수공업 장려상 루피노 느동 에소노 느차마, 김일성 김정일 기금 회원 스웨틀라나 오진조바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소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15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 각하와 김종일 각하는 영생할 것이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녀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중국 단동시 조선족연합회 회장 심청성이 보내온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청년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제1번 조선상공연합회 상임이사회, 제1번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제1번 조선인 교직원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인 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인 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인체육연합회 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문화기술가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유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조선인평화통일협회, 제1번 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청년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하구소방, 금강산가곡단, 동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등 사업체들, 그리고 청년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1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렸습니다. 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네팔과 방글라데시, 로마니아, 우간다에서 3일부터 7일까지 기간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 주체사상 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과 군중이 참가한 토론회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진행된 토론회들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도임한 지는 친오보이의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거무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지금 비상한 혁명적 각오와 열정으로 가슴 끓이며 세멘트 생산의 동움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연 원수님이 이 구상을 받더는 진짜 전초병으로서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야 되겠다. 저 밤잠을 이끄서라도 뼈를 깎아서라도 경연 원수님이 구상을 무조건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럽게 보면 경연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상원 세미트 노동계급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며 진짜 그만큼 사랑과 배를 다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과 믿음에 이제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서 보답할 기회를 넘쳐 있습니다. 정말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원수님을 우리 기업소의 명예지변으로 멋지고 일하는 우리 노동계급이 전공영 제8차 대회에서 주시는 웅대한 구상 실현에서 언제나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 짜고들고 겨대 허상 간의 경계를 더 강화해서 언제나 시멘트 생산의 경험을 높이 흘려나가겠습니다. 시멘트는 염려 말라. 이것이 우리 상업노동계급의 한결같은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안변 청년 2호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전력증산의 경험을 높이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수력발전소 건설 역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안변 청년 2호 발전소를 현지도 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장군님께서 하나하나 품을 들여 마련하신 고귀한 재부이고 창조물들입니다. 우리 발전소만 놓고 봐도 전력증산의 도움을 높이 울리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저 발전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 강원도 이민들이 생활 문제를 두고 그처럼 마음 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더 가슴 뜨겁게 더 강렬하게 되새겨지곤 합니다. 우리 발전소에서는 새로운 오게 된 계획이 시작된 올해 첫 달에도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고 지금 2월에 들어와서도 부기세로 전력 생산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재현된 조건에서 합리적인 운전 방법으로 고수위 고효로를 운전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차단기 보호계통들에 대한 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설비들이 만가동 만발을 벗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물 1인당 내 유출량을 정확히 따져가면서 발전기 효율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 물 1방당 전력 생산량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독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탄광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석탄 생산을 계속 늘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에 맞게 현행 생산의 정상화와 탄광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덕촌 탄광기계 공장과 탄광 공무직장들에서 동발 생산 능력을 보강하며 자체로 생산하는 압축기와 탄차, 전차들의 부속품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소 앞에 맡겨진 석탄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인력만 것 돌진하선 이곳 탄부들의 혁명적 요리에 의해서 제남탄광, 형봉탄광, 덕촌탄광을 비롯한 기업소의 전반적 탄광들에서 불진과 채탄 실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양 화초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꽃종자들을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풍토 순화시키고 논리 재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지피식물을 조화롭게 심어서 도시의 면모를 일으킬 때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과업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좋은 화초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을 많이 생산하자면 꽃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제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들에게 이 진귀한 화초들을 많이 꽃피워서 이 생활 환경을 문명하게 해주려 하시던 장군님이 그 뜻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올해 이 랑가에 속하는 호접란이라든가 또 이제 천남성가에 있는 안뚜리움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직 그 논리 보급되지 않은 화초들의 새 품종을 육종하고 또 그 화초들을 많이 생산하는 데서 이제 계절적 제한성을 받지 않게 우리나라 온실 조건에 맞게 그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꽃재배를 과학화 공업화해서 온 나라를 백화가 만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게르베라의 무토양 재배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게르베라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하초연구소를 현지 지도해주시면서 매우 이거 좋은 꽃이라고 평가를 주신 꽃입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애를 겪은 문제 하나가 이 무토양 재배기지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조건에 맞게끔 기질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이 탄재와 벽교 이거를 가지고선 게르베라의 무태양 재배기지를 하였을 때 게르베라가 이 꽃 생산성도 높고 품질도 좋다는 것을 이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새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크게 내집자 이런 제목의 종론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조선혁명이 유일무이한 투쟁정신 다륙갱생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인재 중시와 인재 육성 사업이 선적인 힘을 놓으시고 천문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나가시는 경리하는 청도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비표시켰습니다. 신문은 또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전사가 자기 수령, 자기 용도자를 받들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호담 농지의 투철한 혁명적 신념을 전하는 기사와 순천 구두공장 처급당 조직에서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가슴 속이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지금이야말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이 자신의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하고 또 분투하여야 할 때라는 데 대해 쓴 기사와 경제부문 일꾼들이 새로운 5기는 계획 수행의 첫해 진군에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분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정업원들의 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당적 지도를 짜고들고 있는 함흥 모방직공장 초급당 위원회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와 서도수 발전소와 안변 청년 2호 발전소에서 전력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처리 기지의 간 높은 위원회 자국을 새겨가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열법 용광로직장 로체 1작업반원들에 대한 이야기와 적시적인 총화와 신속한 대책을 따라 세우고 있는 형제산고육 신미 남세전문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 그리고 당주왕위원이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전투적 고압 관철을 위하여 떨쳐나선 각지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원들의 집단적 혁신으로 사회주의 협동볼이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소식을 싣고 각지 료객 운수 단위에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악성 비리수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 사업이 계속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과 선경 불장식 연구소에서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 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조직 사업을 적극 심화시키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 쓴 기사와 각지 근로자들이 고상하고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올해 농사에서 다수확 성과를 안아올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 곽산군 로하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소개한 기사와 평양시에서 수도의 거리들이 소나무들을 새로 심은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이 체육기술 발전에서 실질적인 존재를 안아올 드높은 요리 이런 제목으로 기관차 체육단을 찾아서 쓴 기사와 당제 8차 대비 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선산업미술 창작사 창작가들이 산업미술 도안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창작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 그리고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꾼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 밑에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벌이고 있는 소식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과 당주왕위원이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 들끓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 소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끝없는 헌신과 정력적인 용도로 위대한 장군님이 숭고한 애국여문, 강국여문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가시며 이 땅 위에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종업원들에 대한 준법 교양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는 량강도 광업연합기업소 평양지구 자재공급소 법무해설은 김용봉 동무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와 수정 보충된 기업소법에 대한 법규 해설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농촌 경리의 수리와 완성에서 졸박한 과업의 하나인 관계체계를 시급히 정비 보강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놓고 농업성 일꾼들과 기자가 나눈 이야기와 각지 농촌들에서 농촌 경리 수리화를 다그치어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개천지구 탄광유납기업소 조양탄광이 3대혁명 붉은기가 수요된 소식과 재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해주 금강청년재련소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전국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각성 분발하여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소식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